안녕하세요, 에릭입니다. 자, 오늘은 그동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클론샷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클론샷은 촬영 기법이라기보다는 포토샵 작업 기법이에요. 전에 이렇게 보셨던 사진들이 전부 클론샷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배워두면 앞으로 사진 생활이 흥미진진 더 유쾌해질 수 있을 것 같죠? 물론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들은 이렇게 피사체들이 막 겹쳐있잖아요. 이건 좀 고난이도예요. 그래서 작업이 길어지는 그런 사진들이고요. 오늘은 간단하고 기초만 배워갈 거기 때문에 피사체들이 각자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사진들을 이용할 겁니다. 그럼 클론샷이 최근에 나온 기법이냐? 그렇지 않아요. 이미 필름 시대 때부터 일부 작가들이 많이 사용하던 그런 기법입니다. 포토샵이 나오기 전에는 이렇게 앤서니 고이콜라라는 작가가 한땀 한땀 필름을 오려붙이는 식으로 해가지고 작품을 했다고 해요. 아무래도 이분 영향을 제가 좀 받아가지고 저도 자화상 찍을 때는 클론샷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요즘 영상에서도 뭐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배워보실까요? 자, 먼저 사진 속에 계신 분 소개를 간단히 해볼게요. 아이들핑님이라고 현재 인스타에서 활발히 활동 중이신 여행과 사진을 매우 사랑하시는 인플루언서 분이세요. 실제 아이돌 엄마라서 아이들핑으로 이름 지으셨다고 하네요. 아이들 키우면서 엄청 바쁘실 텐데 그래도 틈틈이 남는 시간에 여행도 다니시고 작품 활동도 같이 하고 계신 열정이 엄청난 분이셨어요. 이번에 연이 닿아가지고 함께 출사를 갈 수 있었는데 사진을 보시는 바와 같이 엄청 활동량이 많으신 분이셨어요. 이분 인스타가 보시면 힐링되는 사진이 참 많습니다. 나중에 한 번씩 꼭 들려보실 것을 추천드리고요. 사진을 영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신 아이돌핑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지금 보시는 사진이 우리가 만들 결과물인데요. 일단 인물이 5명이잖아요. 당연히 사진도 5장을 찍어야 됩니다. 방법은 이제 우선 삼각대 촬영이 필수고요. 가능한 단 1mm도 움직이지 않도록 릴리즈나 리모컨을 사용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키포인트가 찍기 전에 이미 구성해놨던 여러 명 중에 포커스를 맞춘 한 명만 딱 정해놓고요. 거기다 핀을 맞춘 다음에 렌즈 AF 기능을 꺼버리세요. 첫 한 명 정도만 AF로 찍고 MF 상태의 렌즈로 촬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합성했을 때 다 같이 한 번에 촬영된 것처럼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는 거 절대 놓치지 않는데요. 당연히 컨버팅할 때도 모든 사진색이 같아야 하니까 한 장만 컨버팅해서 나머지는 전부 이제 싱크로 수치값을 복사해 준 뒤에 익스퍼팅을 하면 되겠죠. 혹시 컨버팅이 자신이 없으시면은 그냥 JPG로 일단은 촬영해가지고 일단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인물과 인물 사이에 공간이 조금씩이라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인물들이 겹치지 않게 찍도록 유념해서 찍으셔야 된다는 거. 안 그러면 복잡한 작업이 되기 때문에 처음 해보시는 분들한테는 아마 매우 좀 힘든 작업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처음 해보는 초보자분들은 찍으실 때 지금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인물과 인물이 전혀 겹치지 않도록 잘 찍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찍어온 것들을 합치는 거는 상당히 의외로 되게 쉬워요. 자, 일단 저는 메인으로 잡아온 센터에 있는 인물 사진을 꺼내볼게요. 자, 이건 잠깐 이제 끌게요. 필요 없으니까. 자, 해놓고 자, 나머지 그 외의 사진들도 한꺼번에 끌어와서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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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네, 이렇게 네 장이 같이 올라갔죠. 다 꺼보면 하나씩 켜보면 각자 따로 있는 사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삼각대로 찍었기 때문에 여기 난간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 어떤 사진도 난간이 움직이지 않아요. 다 똑같죠. 근데 뒤에 보시면은 바람 때문에 하늘이라든가 나무가 조금씩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쵸? 그래도 어쨌든 배경 메인은 이 메인 컷에 있는 배경이 이제 거의 쓰인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하나씩 하나씩 얹어갈 건데 자, 이렇게 눈을 하나 켜주시고 맨 밑에 거 그리고 레이어 마스크를 입힙니다. 그리고 검게 칠해주세요. 브러쉬 선택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전경색을 화이트로 해주시고요. 아까 어디였죠? 한 여기였나요? 여쯤 있었죠? 찾아서 복권 긁듯이 이렇게 살살살 긁으면 뒤에 계신 분이 이렇게 나타나요. 근데 가능하면은 너무 넓게 막 하지는 마세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다른 사진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칠해줄 때 되게 중요한 게 이렇게 밑에 그림자가 있잖아요. 사람이 생기면은 사람이 없을 때는 그림자가 없었는데 사람이 생기면서 그림자가 생겼어요. 자, 보시면 지금 카메라 약간 움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살짝 이렇게 위치가 위로 들뜨잖아요. 이런 경우에 조금만 위치 밑으로 내려서 위치를 잘 맞춰주시면 됩니다. 팔도 옆에 사람이랑 겹치지 않도록 잘 세워주시면 되고 이
그림자 부분이 잘 표현이 돼야 되니까 네, 그림자까지 전부 다 잘 칠해 주셔야 된다는 거. 보시면 알겠지만 방금 이 사진도 이렇게 좀 딱 안 맞았어요. 그래서 좀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맞추고는 있는데 이 부분 때문에 제가 릴리즈를 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손으로 저는 찍었거든요. 이렇게 손으로 찍다 보니까 이게 1mm, 2mm씩 좀 차이가 생깁니다. 아무리 삼각대 쓰셔도 미세한 움직임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아까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여기 좀 이상해 보이는데 배경이 이런 거는 블랙으로 다시 살살살살 찾아주면 돼요. 원래대로 그렇죠? 이렇게 완성하시면 되고요. 하시고 나서 여기다 이제 색감 작업을 얹으셔도 되고 컨버팅 하실 줄 아시는 분들은 이 색감을 다 입혀가지고 작업을 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이따가 이제 뭐 리퀴파이도 좀 해주시고 뭐 피부 보정도 좀 해주시고 하면은 완성일 것 같네요. 우리가 여행을 가면은 맨날 찍는 게 풍경에 풍경에 또 풍경이잖아요. 아니면 사람 어디다 앉혀놓고 찍고 맨날 그러는데 뭐 이런 것도 한 장 정도 이렇게 기획해가지고 찍어보시면은 그 나름의 또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나 아니더라도 뭐 친구들 이라든가 가족들 이렇게 세워가지고 여러 명으로 분신 수신다면은 인기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